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80페이지고요. 페이지 180페이지를 이렇게 볼 거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안전관리는 먼저 우리가 요약집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요약집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 10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105페이지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지체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고중발이, 소승현, 그리고 서곡, 우주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있죠.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되겠죠. 반기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고 우리가 안전등급이 CD 2등급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특법에 의해서 책임 기술자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 직원인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특법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주일 이렇게 이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2주 이렇게 이수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수를 하면,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제 그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방범 교육과 안전 교육이 있죠. 그래서 방범 안전 교육은 교육기관은 연 2회 이내에서 하고 매월 4시간 이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방범 교육하고 소방 교육하고 시설물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기 2회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책임 점검 사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기 개책이에요. 2기 개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고 16층 이상이고 책임기술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그리고 안전전문기관하고 유지관리업자가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받은 공동주택 관리 그러니까 시장한테 이제 그 월 1회 이상 점검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돼요. 여기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시장한테 이렇게 그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점퍼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 책임자에 지정을 하고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점점 비관이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성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의 조치는 우리가 이제 그 이건 시장 등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점팔 조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점검 대상의 구조 설비 그리고 발생 가능성의 이해 내용 조치할 사항 취하기 정도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가능 기준인데 우리 해우 어란이가 있어요. 해우 어란이는 전부 다 그 해빙기진단, 우기진단, 월등기진단, 안전진단, 위생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우 월 안이잖아요. 월 안까지는 그 이제 해우 월까지는 연 1회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분기 1회고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이에요. 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이 두 번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안전진단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위생진단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그 안전진단에서는 진로 끝머리에 어린이, 저우 어린이 이렇게 전기 어린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생진단에는 저우 어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매 분기 1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고요. 안전진단은,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서 한번 보시고요.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전관기구 등으로 검사하면 되겠고요. 정밀 안전진단은 우리가 이제 그 조사 측정 평가예요.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밀 안전 진단이 되겠어요. 긴급 안전 점검은 우리가 시설물의 긴급하게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안전 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기 안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점검이 있어요. 긴급 안전 점검은 우리가 안전 점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우리가 정기 안전 점검은, 시특법에 의한 정기 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외관 조사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고요. 정밀 안전 점검은 외관 조사 및 측정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전 시특법에 의한 정기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에서 안전 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33조에 따른 안전 점검으로 이렇게 가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동주택은 누가 한다고요? 아까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되게 하죠. 관리사무소장이 어떤 거라? 안전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안전점검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점검을 하면 시특법에 의한 이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정기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 안전점검의 실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뭐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되고, 정밀 안전점검은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정밀 안전점검은 우리가 이 시특법상의 정밀 안전점검은 1종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2종이고 16층 이상이면 2종인데, 2종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지요. 예. 그리고 안전점검이 정밀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이 정밀 안전 완료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 부장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정밀 안전진단은 이거는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사무소장이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일종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 진단을 이렇게 해요. 이걸 얼마 만에 하냐? 그러면 분기별, 아니, 이게 이제 그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일종의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해봐서, 일종의 근무를 하면 이게 정기 안전 진단 검사를 하는데, 이 안전 진단 검사를 하면 관리주체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책자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요. 책자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서,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제 하자 접수를 해서 하자 처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 점검이 이렇게 있죠. 안전관리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고, 설치검사, 전기 설치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안전진단은 어떻게 해요?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안전진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검사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2년에 1회 이상 전기시설검사를 해야 되지요? 이제 109페이지에요. 그리고, 안전점검이 있죠? 안전점검의 그 실시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이렇게 실시하면 돼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있죠.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수리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진단은 우리가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우리가 안전검사기관의 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검사 결과를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공법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안전진단 우리가 몇 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냐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여기가요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해우 어란이었죠. 우리가 소공법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요. 해빙계하고 우기가 똑같아서 소공법은 빼고 서수축 옹벽 법면인데 여기를 보시면 교우 비상이에요. 교우가 비상이 교량 우물 비상 저수시설. 왜 비상이냐 그랬더니 담화 담장 그리고 하수도에서 담화에서 담 아래에서 우리가 연중 노수를 하고 있대요. 연중 노숙 친구가 우리가 교우 비상이에요. 어디에서 담 아래에서 담화 그리고 월동 기진단을 보면 연중 노숙이죠. 그런데 여기는 수목보온이에요. 숙이 아니라 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안개가 다 돼버렸죠. 병고소맨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고 유품승인 그리고 전기어린이 이렇게 하면 안전진단은 안개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틀린 것은 저기 5번을 봐보세요.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 위생진단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실시죠. 그래서 이게 틀려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저우 어린이는 우리가 위생진단은 얼마다? 연 2회 이상인데 1회라고 해서 틀려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2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경비 책임자는 방범교육의 대상자다. 예, 맞습니다. 교육기간은 연 2회 이상. 요건 맞죠. 매별 2시간이다? 틀렸죠. 4시간이죠. 4시간. 시장구수구청장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주체는 3번을 보세요.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런데 연 1회라고 그래서 틀려 있고요.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그랬는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호 중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맞는데 그 위에서 반기마다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서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수시설 위생진단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저우 어린이 그랬죠? 2회 이상 실시 맞죠. 2번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진단은 연 2회 실시한다. 이 위생진단이 연 2회 실시죠. 안전진단은 얼마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해우 어란이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되죠. 우리가 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셔.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령상에 따른 지침에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 이제 16층 이상의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직원, 책임자로 있는 관리직원이 이렇게 실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법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약집을 여러분이 보시고 정리를 한번 더 잘 하시길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2종 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 후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 시설물이다. 맞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 시설물이다. 이것은 21층 이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중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도 이제 우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잖아요. 150세대 이상은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이게 이제 주상복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 표현이라 좀 그렇습니다. 4를 보시면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가름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그 요약집에서 봤죠? 5번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다? 포함이에요.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번을 보시면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 우리가 요약지에서 봤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5번을 한번 보세요.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배상 책임 보험이나 2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사고배상 책임 보험이나 사고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당일날 들어요. 당일날. 그 사이에 30일 사이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한테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입주를 한 5번 받았어요. 입주 아파트를 5번 받았는데 이렇게 입주를 받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입주일이 게시가 되잖아요. 입주 게시가 돼요. 그러면 입주가 게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사용검사가 딱 떨어져서 이제 입주가 되면 입주일이 되죠. 그럼 입주 게시를 하면 이전에 입주 게시하기 전에 먼저 보험부터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해서 우리가 화재보험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보험이라든지 재해보상보험이라든지 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요. 그 입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이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바로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실무에서 그렇고 여러분 법적으로 30일 이내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하고 법하고 이렇게 좀 실무는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런 것은 8번을 보시면요.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 법령상 어린이 놀이 시설의 설치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 놀이터 시설의 설치 기준 및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 기간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 놀이터 시설은요. 2년에 1회 이상 시설 검사를 받아야 돼요. 2년에 1회 이상. 요거는 이제 그 장애인협회 쪽에서도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이 주택관리 또 그쪽에서 또 이렇게 그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이 되면요. 귀신같이 알고 연락을 해옵니다. 이 시설검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합니다.
9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그러면 가로라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유관으로 한대. 유관검사는 뭐예요? 안전점검이죠. 유관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관으로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 하면 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기관이 한대요. 어린이 놀이터시설에 대하여 조사 측정, 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 놀이터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 개선의 방법을 제시. 수리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죠. 의사는 전문 가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안전검사기관에서 우리가 근데 의사는 뭐예요? 진단을 하면 약을 처방하고 그걸 낫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리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이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요약집을 109페이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그 제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신설 우리가 그 출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표시하고 신설된 거 표시하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고딕체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럼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딕으로 해갖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그 요약점을 이렇게 보시면 쑥쑥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신다면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우리가 짤막하게 그러고 여러분이 꼭 암기하고 이렇게 알아야 될 사항을 제가 다 강의를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이 요약집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개정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등장할 문제들이 더 여기에서 거일 거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 정리를 잘 해서 내 거로 만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관리 신문은 합격 점수에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